안녕하십니까. 저 심동부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프로그램이나 강사 리스트에 저는 없습니다. 예. 이틀 전에 사실은 급하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오늘 뭐 강연을 20분을 해야 된다 해서 급하게 저도 준비를 했는데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은 2017년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를 제가 떼어내서 던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공산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의 망할 지경에 처했다 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위기도 그대로 더 심해졌죠.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극복할 방법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 해법을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해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문재인의 위선의 옷과 김정은의 우상화 옷을 발가벗기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효시하면 됩니다. 북한 해방을 하지 않고는요, 북한 해방을 하지 않고는 북한 핵 문제도 그다음 대한민국의 공산의 위기에서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북한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준비한 원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자유와 진실의 파도로 북한 해방. 강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반도는 공산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 및 미국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수없는 대화협상과 강도 높은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감소되기는커녕 어제 SLBM을 쏘았죠. 올해 들어서 11번째로 쏘았는데 그러니까 핵, SLBM, ICBM 다 그냥 다 갖췄습니다. 북한이 질질 끄는 동안에, 거짓말하는 동안에 하여튼 더 위협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 공산 전체주의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의 우리 대통령이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짓 평화쇼로 국민과 동맹을 속이고 헌법 개정까지 시도하여 사회주의 체제 변혁을 추진해 왔음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민들과 동맹 미국은 그 정체와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추종자입니다. 그 내막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국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했습니다.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어로 법무부 장관을 The Minister of Justice라고 그랬습니까? Justice, 정의. 정의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장 파렴치하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정의부 장관으로 임명한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주의자입니다. 아까 김진태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의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내라는 위기를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폭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공의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거짓말 잘해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출시해라. 그러면 다 정당화되는데 이렇게 교육시킬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시킬 겁니까? 지금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공공의 가치, 파블릭 트러스트가 다 신뢰가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 공산주의 전체 전범 집단과의 내전에 대해서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 세력에 맞선 자유애국 국민들 간의 처절한 내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금년 3월 달에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께 나와 계시지만은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주축이 돼서 집단 살해죄, 인도의 반환죄, 지휘관 등의 직무 태만죄 등을 부문 제로 국제행사재판소 관할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혼지원해가지고 그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내란선동죄로 고발됐습니다. 대통령이. 그 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과 한변에서 공동으로 일반 이직죄로 고발했습니다. 그 아시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숙주인 북한이 그러니까 뭐가 왜 핵개발했냐의 문제의 본질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의 취약진과 핵미사일 위기의 본질적 원인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쟁 수행능력을 오래전에 이미 상실했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인데요. 1999년 6월 15일에 제1연평해전이 서해 연평도 남방 NLL 이남에서 벌어졌습니다. 북한군하고 휴전 이후에 첫 교전이 일어났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99년인데 제가 1980년에 무장 간첩선을 칠흑과 같은 야간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자동화 장치로 해서 한 발에 격침시킨 적이 있습니다. 1980년, 그러니까 40년 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군이 대한민국 해군의 40년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군이 전투를 하면요 외부 가분에 사람이 빽빽하게 붙어 있어요. 왜? 수동으로 다 돌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 해군은 외부 가판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전부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999년 제1연평해전이 끝나고 그 다음날 김정일이가 평양주재 중국 대상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솔직히 이야기한 거야. 이번에 남조선하고 한번 붙어보니까 아예 사람도 안 보이는데 폰은 우리를 따라오고 말이야. 정확하게 고발사일로 오는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신형 함정 이런 거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상군도 말이에요. 북한 지상군들이요. 정규전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진주공격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전방에서 이렇게 전선을 돌파를 하려면 막 일단 포로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포탄의 장약이 노후돼가지고 3분의 1이 말이죠. 날아가다 다 떨어져요. 그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날아가가지고 또 3분의 2가 날아갔는데 거기 또 3분의 1이 신관이 부실해가지고요. 터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제 사람은 한 10% 정도가 목표 지점을 해서 날아갔는데 예? 중간에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 그 저 진위계 하는데.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0%입니다. 0%. 그러니까 북한군이 진지 돌파 능력이 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그 저 대응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탱크를 못 모는 거예요. 왜? 기름이 부족하고 하니까 평소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예비역들 그 늙은 노병들 불러가지고 옛날 탱크 모는 사람 불러가지고 탱크를 대신 몰게 할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처음 듣습니까? 그 북한군이 지금 병사들이 몸무게가 몇 킬로 되겠습니까? 43.5킬로입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43.5킬로인데 지금은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중학생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평균 체중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못 먹고 체력이 약한 데다가 훈련도 부족하고 기름 또 유로가 부족. 도저히 이게 저 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죠? 비대칭 무기입니다. 핵, 미사일, 화생무기, 소위 비대칭 무기. 그건 절대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유할 수 없는 무기를 보유해서 가장 적은 돈을 투입해서 걸어가지고 체제 유지를 하면서 공갈치 가지고 남한 측과 통일까지 하겠다. 이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렇게 핵미사일 위기의 본질은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북한이 핵을 이번 고도해가지고 거의 개발이 끝났는데요. 핵 무장이. 그 다음에 어제 SLBM까지 쌓아가지고 그야말로 핵 ICBM, SLBM까지 능력을 다 그게 구비했어요. 그게 핵 무장 이게 전력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1993년에 그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1차 북핵위기 와서 지금 몇 년 됐기 26년 됐습니다. 20년. 그다음 그다음 1차 핵실험 한지로부터 13년이 지났어요. 뭘 했느냐 이거야. 뭘 했느냐 이거.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작년 4.1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1년 내에 북한 김정은이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기로 북한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공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정상회담을 세 번씩이나 하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뭐가 남았습니까? 제재를 한다고 북한이 바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비핵화에 일부도 나간 게 없어요. 더 악화돼 버렸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는 저는 오래 전부터 이 주장을 계속했는데 기다만 듣는 사람이 없어. 뭐 제가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걸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합참의 초대 정보작전 과장,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이 과장을 제가 창설해서 제가 초대 과장을 했어요. 근데 이라크전을 분석해 보니까 전쟁 맛이 완전 틀립니다.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처럼 돌격 앞으로 이거 아닌가. 완전 전략적 중심부터 파고드는 겁니다. 전략적. 그런데 북한에도 전략적 중심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전략적 중심이 있습니다. 그 전략적 중심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전략적 중심이. 그러니까 그 전략적 중심이 와야 되면은 그 나라 그냥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이 클라우제비치가 한 얘기인데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라크전 할 때도 미군이 이라크전 때 그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빨리 끝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김정은 우상화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것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국의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한미동맹이 와야 되고 조한미군이 철수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가서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독립을 하고 국가 체제가 유지되고 말이죠. 생존해서 이렇게까지 번영한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한미동맹입니다. 예. 앞으로 더 그런.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영리한 거예요. 북한의 영리한 게 나쁜 놈들이지만 영리한 건 틀림없어. 집중적으로 그 한미동맹을 파고든 겁니다. 모든 게 한미동맹. 핵 미사일 개발하는 것까지 모든 게 한미동맹이에요. 초점이 맞죠. 딱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북한은 외지를 외지를 하면 전부 한미동맹에 돼 있다. 종전선을 해놔. 평화협정 체제를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전부 한미동맹 와요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럼 우리도 그러면 북한의 전략적 중심을 와해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했죠?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2004년에 휴전선에 설치됐던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래가지고 2011년에 천안함 사건 나고 다시 설치를 했어요. 그 가동을 안 하다가 2015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목함질에 우리 병사가 다리가 날아갔어요. 최근에 그 전상이냐 공상이냐 논란을 맡다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재현 중사가 전상 처리됐다 하더구먼요. 제가 그때 저 국군 수도병원에 한번 문병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정성희 목사님도 계신데 몇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목함지뢰하고 우리가 한 게 아주 치명적인 그 보복을 하겠다 한 것이 휴전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겁니다. 그게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길을 쓰고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포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겁니다.
왜? 김정은 최고리디십 소위 북한의 전략적 중심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니까요. 당연히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경제 제재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풀어줘도 괜찮아요. 솔직히네. 예. 근데 풀면 안 되죠. 유지가 계속 압박을 하는데 병행해서 완전히 북한 김정은 최고 리더십을 겨냥해서 공세적으로 정보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 진실의 이 개념을 북한에다가 프로젝션 해야 됩니다. 투사해야 됩니다. 파도처럼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의 방파자가 아니고 자유의 파도를 북한에다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야 북한 주민들 각성시켜야만 김정은이가 겁을 먹습니다.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벌거숭이 임금이 되겠구나. 내 우승하 리더십 자체가 박살이 내겠구나. 주민들이 다 알아버리구나. 내 말이 전혀 안 먹히겠구나. 내 영이 안 서겠구나. 아이고 권력 이거 유지 힘들겠다 하는 순간에요. 핵은 오히려 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그렇게 어렵게 수십 년 동안 선대부터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자기가 자주 뭐 주민들이 안 알아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방법을 꼭 해야 된답니다. 굉장히 이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은 돈이 안 듭니다. 피를 안 흘립니다. 쌍방에 피해가 없어요. 대북 풍선 날린다고 우리 저쪽에 피를 흘립니까? 파괴가 됩니까? 우리 쪽에 피해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대북 풍선 안에 들어있는 그 자유와 진실에 즉 북한 주민들이 각성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역대 정부가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북 풍선 못 날리게 합니다. 지금 박상학 대표도 제가 잘 아는데 그 그냥 어디 숨어 다니면서 풍선 그렇게 개우개우 날리는 겁니다. 어제도 날렸다고 그러더군요. 태풍이 오니까 태풍 바람. 그 정도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할 리가 없지만은 계속 압력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정권을 바꿔가지고 북한 해방을 위한 소위 자유와 진실의 파도가 넘어가도록 그 투사 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 핵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자유와 진실의 파도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은 북한 체제 붕괴됩니다. 반드시 붕괴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요 두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일단 들고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다 각성하는 순간이에요. 김정은이가 할 수가 없어요. 망명하든지 항복하든지 두 개밖에 안 합니다. 망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핵 미사일 다 포기하고 미국 싫어 가든 뭘 하든 손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라크전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라크전 개전 전에 미국은요 이라크군 장군들한테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야, 너 빨리 좋은 말할 때 항복해라. 곧 너가 망한다. 계속 멜로 오니까 처음으로 일하다가 계속 오니까 이게 신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저항다운 저항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항 의지를 개전 전에 이미 다 말살시키놓고 들어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그때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이 후세인 최고 리더십에 있거든요. 오로지 후세인 거기만 공략해서 거의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이라크 순식간에 이라크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자유조작전이.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걸 노력을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핵 위기가 생긴 지가 26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군은 핵실험한 것도 아니고 소련에서 그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걸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U2 정찰기가 공공에서 찍어 처음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후로부터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결전의 각오로 국민들을 다 무장시키고 일체 국민들이 거의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랐습니다. 그걸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13일 만에 당시 후르슈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3일 만에 철수하기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13일. 그리고 완전히 쿠바에 반입된 미사일을 전부 소련으로 다시 철수해 가져간 게 55일 만입니다. 55일. 55일 만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완전히 100%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26년이 지나도 끝을 내기는 그냥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에 대해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결전의 의지로 무장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사항전, 지금 광화문에 수백만이 저는 모이고는 가죠. 저도 광화문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왔는데요. 저 마누라가 대신 갔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그것도. 그런데 제가 마누라가 제가 지적을 많이 받아서요. 그 사건 안 치는 바람에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가족한테 피고는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가족이 당연히 그래서 미안하게 했었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자기 나갔다 이거야. 그런데 제가 주변에도 봐도 광화문 감량에 보송일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결기를 가지고 국민이 단합해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면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 반년만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